예, 서울 중랑구 갑의 서영교 국회의원입니다. 우리 김병찬 국수본 수사국장님, 네, 예, 조금 전에 우리 김상훈 의원님 말씀 들으셨을 텐데 만화방 같은 그런 지금 만화 카페 이런 부분에 대한 실태는 알고 계셨나요? 저는 오늘 처음 들었습니다. 제대로 그동안 뭐 사건 접수나 이런 부분이 없어서 처음 들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는 여가위에서 오늘 그 질의가 있었고 찾아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되게 충격적인데요. 공간이 좋아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지난번에 제가 여가위에서 이야기했고 오늘도 올려놨지만 청소년들이 갈 데가 어디 있습니까? 청소년은 어디 가서 놀아야 돼요? 이 대책을 세워야 될 곳이 여가부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고요. 청소년들이 갈 데가 없어요. 혹시 우리 방에서는 딩가동 사진 올려볼 수 있으면 한번 올려보시고요. 아니면 아까 그 용마 폭포 사진도 좀 준비할 수 있으면 하시고.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청소년은 갈 데가 없는데 그리고 청소년이 문제가 있어서 청소년들을 처벌하거나 아니면 보호한다거나 이런 것은 다 음침해요. 그리고 저렇게 제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을 했지만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범죄는 우리가 경찰의 수사력보다 훨씬 빠르게 진화한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범죄 기술이 훨씬 빠르게 진화합니다. 오늘 오전에 제가 틀었지만 거기 장면을 보면 뒤에 거 한번 보여주세요. 우리 아이들이 저기 보면 저 왼쪽에 있는 아이들은 로봇을 만드는 아이들입니다. 그리고 바리스타를 만드는 아이들이고 공예를 만드는 아이들이고 오른쪽 사진에 보면 수천 명이 와 있어요. 저는 이제 여가부의 활동이 긍정적인 활동으로 바뀌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아까 우리 경찰은 만화방, 만화카페 같은 데도 한 번 더 살펴보시고 그다음에 그 우리가 딥페이크 관련해서 지난번에 질의가 있었어요. 좀 실적이 있었습니까? 네, 뭐 유의미한 실적들이 많이 있었고요. 최근에는 접수되는 건수보다 근거되는 건수가 적지 않게 많아서 어느 정도 좀 하고 있고 특히 이제 텔레그램에 대한 부분을 좀 저희가 수사가 진전이 있으면서 제법 검거되는 건수 중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10대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검거되면 그 10대는 어떤 역할을 했던 아이들입니까? 대부분은 이제 딥페이크 영상 본 친구예요? 만든 사람들이에요? 친구, 만들어서 배포한 친구들이 만들어서 배포한 사람들을 그러면 검거했고 지금은 이제 기소 단계에 있는 건가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수사 중입니까? 수사 중인 사람도 있고 송치한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럼 그런 애들이 학생이에요? 예, 대부분 학생입니다. 그럼 그와 관련한 자료를 좀 제공하셨나요? 우리는 숫자로만 봤어요. 내용이 어떻고 어떤 것이었고 이런 내용들을 좀 자료로 제공해 주세요. 네, 검토해서 제공하겠습니다. 그리고 해외 사이트에 있는 것은 거의 다 지우지 못한다. 저희가 디지털 센터에다 물어보니까 디성 센터에다 물어보니까 해외 사이트에 있는 건 지우지 못한다 이렇게 들었는데 지금 텔레그램 쪽하고 유의미한 접촉이 있었나요? 네, 그렇습니다. 유의미한 접촉이 있었고 또 유의미한 회신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유의미한 회신을 받았다는 건 삭제하고 있다는 소린가요? 이제 삭제는 방심위에서 취급할 부분이지만 저희는 방심위에 삭제 요청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받는 것은 수사 관련된 범인 특정에 관련된 정보들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특정된 해외에 있는 범인들을 좀 잡았나요? 그 텔레그램에 나오는 그 범인들은 대부분 국내에 있는 내국인들입니다. 범인. 아, 그래서 그 범인들을 잡았습니까? 네, 많이 잡았습니다. 그 내용들을 저희들에게 자료를 제공해 주시고요. 방심위는 텔레그램 쪽하고 이야기를 해서 삭제된 내용들에 관한 내용을 좀 더 유의미하게 있는지 보고해 주시고요. 우리 디성센터에서는 지금 해외 관련한 것들이 계속 삭제되지 못하고 있다고 저희가 보고를 받았어요. 그와 관련해서도 상황이 어떤지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지원해주고 도와줬으면 좋겠는지 이렇게 두 관계 기관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내용이 어떤 유의미한 내용을 어떻게 받았고 텔레그램 주고 삭제를 얼만큼 했고 얼만큼을 접촉했고 얼만큼을 삭제하게 되었는지 네. 이 내용을 공부해 주세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텔레그램하고는 지난 9월 3일 날 이제 한라인을 그 개설을 해서 현재까지 한 270건에 가까운 텔레그램 정보를 다 100% 삭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텔레그램하고 화상회의도 개최를 했었고요. 지난달 말에는 그 2차례 두 번에 걸쳐서 대면회의도 진행을 해서 디지털 성범죄 영상물에 대해서 신속하게 더 삭제를 해주기로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 실제 24시간 이내에 대부분 다 삭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예. 예. 디지털 기성센터에서도 말씀 주시죠. 디지털 성범죄. 예. 기성센터에서 누가 나와 계시나요? 네. 기성센터는 저희 진흥원에서 관할하고 있고 지금 센터에 배석자는 없습니다. 네. 예, 그거는 예, 요 김한교원 질의 때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선교원 수고하셨고 또 질의에 답변할 분 누가 계시나요? 신보라. 예. 간단하게 예, 지금 담당자는 없지만 간단하게 답해 주세요. 예. 예, 저희 디성센터 쪽에서는 텔레그램 측에 사실은 뭐 직접 메일을 보냈으나 텔레그램 쪽에 회신을 받은 사항은 없고요. 다만 이제 방심위 쪽에 삭제 차단 요청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제가 죄송한데 시간이 지났는데 지난번에도 경찰은 못하고 방심위에서는 했고 그래서 이제 조금 되기 시작한 거 아닙니까? 예. 마찬가지로 디성센터에서도 못하고 있는데 정보를 공유해서 빨리 그쪽에서 디성센터는 해외에 있는 사례는 하나도 삭제하지 못하고 저희가 못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그걸 할 수 있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가위가 그 성과를 낸 거라고 보는데 그렇게 소통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네. 결과를 보고해 주십시오. 예. 예. 선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이크 교정.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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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금 또 마이크가 들어갔습니다. 예. 선교님 각별하게 마이크가 또 나중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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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교님 목소리가 좋으셔서 마이크가 갑자기 또 들어가서 마지막에 확실하게 전달한 것 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자, 다음은 우리 김한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3분 정도 하시죠. 이어진 참고인한테 하겠습니다. 참고. 예, 마이크를 쥐고 핸드 마이크 있죠? 나오라 그래요? 예. 앞에 거 좀 서시면 네. 잘 보일 것 같습니다. 예.